안녕하세요. 레츠 바이올린의 올린쌤 김지현입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또 너무나 즐겁고 뭔가 유쾌발랄한 그런 곡을 한번 연주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곡의 제목은 언제나 몇 번이라도 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크게는 A, B, 그 다음 CD. 그런데 이 CD나 AB나 사실은 똑같은데 옥타브가 올라가져 있다. 그리고 후렴을 한 번 더 반복한다. A, B, C, D, D. 자, 이해되셨나요? 곡의 구조가 딱 파악이 되시죠? 처음에 A파트 부분 준비 하나. 자, 세 박자 중에 두 박자 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 둘. 나왔을 때는 3번을 벌려서, 왜냐면 도에 샵이 있기 때문에 벌려서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음도 도음이니까 얘도 여기 샵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도 샵이 있다. 그래서 음을 올려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운드를 그리듯이, 반원을 그리듯이 화를 약간 지그시 눌렀다가 힘을 빼고 눌렀다 힘을 빼고 이런 느낌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단단하긴 하지만 그 안에 부드러움이 가미되어 있는, 어려워요. 겉에 약간 빵의 겉에는 약간 바삭바삭한 느낌은 들지만 안에는 부드러운 그런 빵처럼 약간의 단단함은 있지만 부드러움을 겸비한 그런 스타카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구조를 파악하신 후에 그다음에 연결 쭉쭉 연결하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멋있는 곡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여러분에게도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